안녕하세요. 코코TV 스페셜 MC 승리건들입니다. 모피터 많이 보고 싶으셨죠? 자, 자 오늘은 과거와 현재 유행을 따라가고 있는 시간이에요. 아무의 챌린지! 챌린지! 시작하기에 앞서 예비 핵인사들의 자기소개를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김수지입니다. 아직 핵인사의 길은 멀었네. 안녕하세요, 신꼰대 IBK 기업은행 김희진입니다. 안녕하세요, 기업은행 구성아입니다. 깔끔해. 네, 이렇게 넘어가고 네, 오늘 아무의 챌린지 첫 번째 시간이에요, 우리가. 네, 오늘의 주제는 바로 2020년 7월에 대유행 중인 파마칙스 먹어보기입니다. 아, 나 진짜. 혹시 다들 파마칙스의 역사를 알고 계시나요? 나 알아. 그거 칙스 나라의 파 시장인가 뭔가. 그거 아니? 모르겠다. 근데? 나도 얼핏 봤는데 나 아예 모르는데. 그럼 제가 설명을 해줄게요. 2004년 칙스 초코나라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차카 후보가 칙스 초코에 파를 넣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인터넷으로 투표를 받았는데 자, 그럼 지금부터 16년 만에 세상으로 나온 그만 파마칙스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냥 과자처럼 한번 드셔보시고 맛과 향을 설명해 주세요. 맛있을 것 같은데? 한번 더. 누가 크래커 냄새? 죄송해. 냄새는 괜찮아. 누가 크래커 냄새 나는데? 냄새는 과자 냄새야. 약간 파 냄새가 나는데. 자, 제가 먼저 먹어볼까요? 약간 그 야채 크래커 같은 그런 맛? 나 먹을래. 자, 근데 먹어보고 싶다 했거든요. 근데 나쁘지 않아. 단짠단짠. 먹어보고 싶었지. 이번 주는 아니야. 맛있어. 응, 그냥 과자 먹게. 근데 우유 말아 먹으면 말할 것 같아. 활성화 먹어봐. 어. 잘 먹어. 맛있어. 괜찮아. 맛있어? 응. 근데 여러분들은 시리얼이 능숙한 게 좋아요? 난 눅. 난 눅. 나 엄청 시리얼 눅. 응. 나도. 자, 그럼 이제 우리의 시리얼을 넣고 맛있게 먹어볼까요? 셋! 눅눅이 맛이 없을 것 같은데. 내가 한번 풀려서 설렁탕 진하게 느껴볼게. 빨리 먹어봐서. 이건 눅눅이 좋아하는 거는 눅눅해서 국물이 맛있어져야지. 근데 이건. 근데 그 국물이 맛있는 거 아니에요? 바삭하게 맛있어. 나 좀 더 부어봐. 국물 잘 안 우러날 것 같아. 야, 안 우러나. 어, 안 우러나. 지금 빡! 됐어. 아니, 이게 첫 맛이 이상한 건가? 다시 먹어볼게. 근데 우유에 이렇게 단이 없어졌어. 이상한데? 원래 그냥 먹을 땐 단짠인데 우유가 달아졌는데요? 아, 맞아. 아, 근데 진짜 별로 안 먹고 싶은 비주얼.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괜찮다. 그럼 저 뿌렸거든요. 한번 먹어볼게요. 네. 그거 하고 국물도 같이 마셔주셔야 돼요. 똑딱진? 어때요? 맛이 어때요? 와, 진짜. 어? 와. 우유 국물 한번 먹어봐. 우유 국물? 어. 맛 어때? 아, 그, 아, 우유 시장에도 우유가. 나 알았어. 설렁탕에 설탕을 조금 넣어서 파를 넣고 먹는 느낌. 비슷해, 비슷해. 아, 그런 맛이야? 어, 진짜. 자, 다음은 파를 빼놓을 수 있는 음식이었죠. 아까 희준이가 얘기한 게 뭐였죠? 설렁탕? 네, 사리곰탕. 자, 이 사리곰탕 위에 치약껏 파 대신 파마 칙스. 나 미친 거 아니야? 나 또 먹어. 자, 소금이면 돼. 나 소금만 있으면 돼. 자, 어떤 인사? 갖다 주세요. 잠깐만, 어떤 인사 이렇게 먹어요? 네. 데리고 와봐. 자, 일단 국물 한번 먹어보고 언니랑도 이제 국물 한번 먹어보고. 맛있다. 나 이거 처음 먹어봐. 사리곰탕. 아, 그래? 진짜? 응. 됐어? 희지연. 따봉! 어때요? 살 것 같아. 어, 살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이걸 살 것 같을 때 이걸 또 넣어야 돼요. 죽이는 거? 아니, 죽이는 거 아니고. 언니 장비 챙겨. 좀만, 아, 다 넣지 말고. 어, 다 넣어야지. 좀만 넣어줘. 너무 많아. 야, 죽대. 아냐! 근데 이만큼 넣어야. 예, 자, 그만. 아니, 근데 원래 이만큼 넣어야 맛이 나지. 일단 그럼 국물을 한번 퍼서 먹어봐요. 아니, 조금밖에 안 넣을 거 언니 괜찮을 것 같아요. 별로 안 넣고. 면에 다 섞여 있잖아. 얼마나? 어, 맛있대. 언니, 맛있어. 맛있대. 맛있대. 파 맛나 그냥. 맛있어? 응. 조금 달아지지 않아요? 어, 약간 달아. 조금 살짝 설탕. 근데 아까보다는 먹을만한 거 같아. 이거 MSG가 좀 세니까. 맞아. 맛있어? 맛있어. 그러면은 우유보다는 라면이라는 거지? 응.
과자 맛이 별로 안 나. 응. 그냥 파 맛. 그냥 파 맛. 진짜 파 맛이 나? 응. 이제 다음 단계 음식은 뭘 것 같아요? 볼까 봤죠. 뭘까요? 파랑 먹고 싶은데. 네가 제일 좋아해. 떡볶이? 떡볶이. 안돼. 평소에 떡볶이 먹을 때 파 잘 안 먹죠. 네. 근데 편식은 하면 안 돼요. 균형 잡힌 파 안 들어가는데. 균형 잡힌 파채 들어가잖아요. 파채. 근데 균형 잡힌 영양 섭취를 위해 준비한 파떡볶이 떡볶이입니다. 자 일단 이것도 아까처럼 한 입씩 먹어보고. 네. 이건데 물 너무 많이 넣은 거 아닌가? 언니 원래 맛이 이런 거예요? 원래 아 물을 많이 얹었어. 이거 자체로 맛이 없는데요? 근데 여기에 파맛을 좀 넣으면 괜찮지 않을까? 또 기적의 논리야? 여기 먼저 맹탕 맹탕. 맹탕이니까 이거 한번 넣어 먹어봐. 이 개사루 아이가 이거. 진짜 충격적이다. 아, 비주얼. 충격적이야. 일단 비주얼. 충격의 도가니다 이거. 먹어봐. 먹었어요. 안 먹었잖아. 아까 다 먹었어. 달아. 왜 괜찮은데 이거? 너네. 자 어때? 자 세 개 중에 지금 순위. 라면. 라면 1등. 야 이거 무슨 식감도 이상해. 아니 이 원래 떡볶이 맛. 아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단계 들어갈까요? 짜잔! 진짜 자, 마지막 왜 이러고 하고 있는가? 파전 만들기입니다. 파유리의 진수는 바로 파전인데요. 다들 표정 풀어주세요. 웃으세요. 나 스스로도 파전을 만들어 본 적이 없는데 나도, 지금 책 쓰는 파전을 만들라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 앞에 재료들이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다 같이 힘을 모아서 맛있는 파전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바로 시작하세요. 네, 자 일단 그러면은 여기에 파전에 이게 제일 주 베이스니까 후셔넣어. 아 후셔넣어야 돼? 이거? 왜? 통으로 넣으면 안 돼? 올라 먹을 수도 없어. 아예 반죽에 섞으라고? 우와 충격적이다. 아, 하긴 몇 스푼 했어? 지금 이제 둘. 그거 그만해. 그만해. 오, 진짜 충격적이다, 야 비주얼. 먹을 것 같은데? 과자가 물을 먹은 것 같아. 아니 안 나네. 근데 약간 녹두전 같아. 녹두전. 색깔이 약간. 이거 토핑 토핑 준비했냐? 토핑 여기 있어. 토핑 여기 있어. 토핑은 또 올려? 토핑은 통으로 올릴 거예요. 근데 얇게 만들어서 스팸. 파전이랑 이거밖에 없어. 근데 냄새가 약간. 이런 거 냄새는 왜 이렇게 맛있어? 근데 냄새는 묻혀지고 있어. 오 맛있어 보여. 어떻게? 이걸 이제 붙여야겠다. 비주얼 괜찮아. 팥 냄새 약간 난다. 아니야. 팥어. 이거 당연히. 아 팥지. 아 이 과자가 타네. 이제 완성. 응. 뒤집어 놓을까? 왜 뒤집어 놓을까? 저희 희생양들이 오고 있습니다. 카트리나 코보티비 나오고 싶은 사람. 알겠어요. 그럼 누가 올까? 소영이랑 아은이랑 진이. 오늘 같이 먹을 거니까. 어차피 우리가 먹을 거 아니니까. 그건 괜찮아. 이렇게 많이 와서 지금 이거 먹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다들 온 거예요? 맛있어? 응. 맛있어요. 나 나쁘지 않아. 따봉! 이거 먹어봐. 네. 언니 맛있어. 맛있어? 응. 근데 그거야. 나쁘지 않아. 아니, 맛있어. 먹은 거 같아. 쑥떡. 쑥떡? 쑥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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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맛은 어때 얘들아? 맛있어요. 맛있어. 이게 뭔 줄 알아? 뭔데요? 짜잔! 나 안 먹어. 사전 깔아 놨어. 아, 사실 어땠어요? 맛있다며. 물어보니까 어때? 맛이 안 나. 한 맛이야. 한 맛이 안 나. 짠 맛이 나요. 왜? 과연 맛이 나. 그렇지. 근데 이거랑 생각도 못했지. 네. 그렇지. 맞아 못했는데. 왜 이거 근데 이거랑 알고 나니까 왜 갑자기 다 젓가락? 그러면 이거를 나중에 너네끼리 우유를 말아서 한번 지금 먹어봐. 야, 더 나쁘지 않겠다. 얘들아, 무조건 불려서 먹어야 돼. 이렇게 불리면 맛. 아니 그 국물이 우러나야지. 바삭바삭하게 먹는 거 아니야. 불려 먹는 거야. 왜 우유당 안 넣어? 야 언니들 왜 이렇게 못돼 보이냐. 언니 알비키 손대 얼마 착한데. 먹어봐 맛있어. 미옥이 잘 먹는다. 전 어때 어때? 입냄새 날 것 같아. 새롭다 야.
돈 주고 사 먹는다? 안 사 먹는다? 안 사 먹는다. 나 안 사 먹는다. 어, 안 사 먹는다. 아, 진짜요? 그리고 각자 최애 조합을 한번 골라봐주세요. 나 사리곰탕. 저도 사리곰탕. 사리곰탕. 파와 칙스를 다른 사람들에게 인싸 음식으로 추천해 줄 정도세요? 네. 아, 그래서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같이 함께 느껴보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파향 가득한 IBK 기업은행의 아무뱅 챌린지는 아쉽지만 여기까지. 와. 그럼 다 같이 유튜브식 인사로 끝내볼까요? 코보TV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꾹꾹. 아우, 안녕. 안녕. 와, 손가락 떨린다 이거. 끝. 이거 정신 차려. 반대로. 저는 칙스랑 오레오 홈프라이트 섞어. 어, 맞아. 그것도 맛있어. 오, 그게 맛있어. 꼭 베이스가 돼. 어, 진짜 맛있어. 나 국간장밖에 없어. 얘들아 미안. 국간장 줄게. 그럼 주가류. 내가 안 먹으니까. 프라치스 여러 가지 종목으로 먹어봤는데요. 다들 어떠셨나요? 어우, 안 좋아. 그러면 사료 그거 아니야? 그럼 여기까지 할게요. 뭐해? 그럼 다시 마지막까지.